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분양을 하고 있는 박시연입니다. 제가 몇번 장을 건너뛰고 겨우 구입한 합법사입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외국 채널을 보고 너무 반했던 요 합법사예요. 그때는 제가 키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아, 정말 이쁘구나. 세상에 저렇게 예쁜 꽃이 있구나. 선인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년 만에 이제 이 합법사를 기르게 되었네요. 제가 오늘 모란장에서 몇 가지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몇 가지 구매를 하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혹시 우리 아이들이 다칠까 봐 보시면은 일회용 이제 물병이죠. 물병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종이컵 이제 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요런 이제 우리 붉은색인데 우리 사단님께서 뭐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적지를 못했네요. 요거 고수님도 이름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신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구가 다글다글하게 되게 많이 달려 있죠. 보시면 아마 루다를 또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 되게들 많더라고요. 이게 루다도 보시면 이렇게 자구들이 다글다글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제가 큰 컵을 이용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뭐 보시면 악무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조금 특이해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들고 왔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지금부터도 제가 또 이쁘게 또뭐 꽂이기를 한다든지 이제 적심을 해가지고도 이쁘게 키우면 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 모란장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사고 싶었던 합법사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장을 이용하신다든지 박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큰 컵을 몇개 가지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테크아웃 컵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모으시면은 우리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전혀 다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우리 모란장 멤버들 10분 정도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하나하나 나눔 해주셨는데 그거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이 앞전에 이제 저희 이제 본가 갔다 옴으로써 보냈던 이제 다육 방울복랑이죠.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코스모스님이시라고 그분께서 저한테 나눔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원피스도 뜯어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원피스. 솜씨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도 뭐 다육이를 한 250개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고 계신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피스는 또 뭐, 성준의 다육맘께서 나눔해 주셨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받지 못하고요. 다음에 받기라고 이렇게 또 깔망이랑 또 이런 표현은 저희 이제 크런인의 다육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어디 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런인의 다육님. 그리고 이제 다육집사님께서 미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핀으로 주셨어요. 한분한 분한테 다 이렇게 또 소중하게 또 포장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핀으로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육 연지사님께서 우리 이제 아가들 보시면은 막 부형도 있고요. 부형도 있고 원종 프린티 이건 또 뭐라고 말씀 주셨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춘맹 경상도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셉니다. 뭐 이거는 춘맹이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내일 퇴근해 갖고 와가지고 저희 이제 아파트 하단에다가 예쁘게 써 이렇게 쉽게 키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초랑 사는 집에 뭐 와송을 주셨어요. 와송은 이거는 또 갈아 갖고 요구르트 넣고 이렇게 갈아 가지고 먹어도 되게 좋대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맨날 개발선인 자웅이라고 말씀 주신다고 오늘도 혼났습니다. 가재발선인장. 길쭉길쭉한 가재발선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복수님께서 산세에비아를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는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다 들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번에 제가 또 영상 찍으면서 그거 물꽂이 하는 거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합법사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죠. 잘 키워가지고 또 저도 또 저희 이게 다육이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나눔도 하고요. 저희 모란장에서 모임 다사랑 모임에서도 이렇게 나눔을 저도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